오늘은 제가 분석해본 도의 금강경 62분단으로 나누어본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그 금강경 전체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경문 하나하나를 해석을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 대충 그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줄거리를 적어 왔는데, 그 부처님의 그 초기 근본 교리를 하면은, 삼법인 팔정도 12년, 이런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삼법인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인데, 재행무상, 모든 떳떳함이 없다. 이거는 주로 우주론을 말한 것입니다. 불경으로서는 그 하엄경이 대표적인 경이 되겠고, 재범무와 모든 법에는 실따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그 마음 닦는 경전을 마음 닦는 법을 말한 것인데, 여기에는 불교의 경전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사교라고 많이 하죠.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이네 가지를 이제 불교에서 사교라 그럽니다. 아까 말한 하엄경은, 우주론을 주로 밝힌 하엄경은 대교라 하고, 이네 가지 경은 주로 사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교 중에 삼법인 중에 마지막으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내세를 말하는 거죠. 내세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으로서는 법화경이나 열반경, 뭐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에도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우주가 어떻고, 뭐 내생이 어떻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 닦는 경전입니다. 마음 닦는 법. 그래서 그 사교를 주로 말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강경을 제가 지금 해석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 금강경은 천천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사교 중에 네 가지 경그 중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교라 하면은 이제 원각경. 원각경은 주로 그 관법, 그게 이제 선나관이라든지, 사마타관이라든지, 삼마팔제관이라든지, 이런 관법 수행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엄경은, 섭심경이라 해가지고, 마음 닦는 그 아주 세밀한 데까지, 마음 닦는 방법을 아주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차돌경이라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또 대승기신론은, 부처님의 경이 아니고, 밑에 제자인, 후레 제자인 마명보살의 대승기신론인데, 이 대승기신론이 왜 부처님 경과 더불어 사교경전에 들어가냐면은, 아주 대승기신론의 내용이 좋습니다. 우주론. 진여의 우주론도 나오고, 또 우주에서 현상세계로 분화되는 현상세계도 나오고, 또 마음 닦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 또 본원으로 돌아가는 그는 시각과 봉각을 해가지고 구상차제로 해가지고 진여로 들어가는 그런 우주론과 현상론과 인성론과 수행론이 아주 책에 있게 밝힌 것이 대승기신론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과 같이 사교경전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강경은 특징이라 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5분의 삼학과 해탈인데, 개신과 또 정신과 또 해신, 해탈신, 또 해탈직견신, 이런 삼학 수행으로서 해탈과 해탈직견신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 공부하는 공부법을 아주 세밀히 밝혀주시고 그 결과의 그 공덕도 아주 세밀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금강경을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국내의 금강경이라면은 주로 오가의 금강경인데 그 오가의 금강경의 장점이라면은 큰 스님들 다섯 어른, 함어 스님까지 여섯 분이 해석한 것이라 그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초보자는 그 깊은 경지를 더우 잡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한다는 사람도 오가의 금강경을 공부를 해도 그 조문조문 단편적인 그 내용은 깊이가 있고 그 내용이 심오하지만은 금강경 전체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 전체의 그 짜임새나 가구적인 전체적인 그 모양은 더우잡지 못하는 것이 단점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그 도예 그림의 언어로서 풀어본다. 그림의 언어로서 풀어보는 부처님의 금강경을 32분이 아니라 62가지 분단으로 해가지고 나눠본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의 언어로서 풀어보는 금강경 경문을 62분단한 그림인데 총설, 별설, 유통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총설과 내용인 별설과 마지막으로 부처가신 그 부처님께서 부처가신 것을 유통해라 하는 그 유통으로 나눴는데 62분단에 중에서 2분단에서 12절까지가 총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시야문 하사오니 불이 거기서부터 범소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이나 여기까지가 총설에 되어 있고 내용 별설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 인문과 과지, 과지로 나눠가지고 인문에는 신의 행정으로 믿고 풀고 행하고 정득하는 그 과정을 13분에서 43분까지 이렇게 아주 체계 있게 부처님께서 밝히신 것을 제가 분해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이로서 난이 정이 인이 세제 1위 이것이 이제 보살 12도에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사가행위를 또 금강경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2분단 중에 44절과 47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설에 있어서도 원인과 결과 과지에 있어서는 또 총설과 별설로 나눠보는데 이렇게 그 48절, 53절이 되겠고 별설에서는 지득단득, 법신득 이런 면으로 해가지고 나눴고 마지막에 62분으로서 유통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대충 제가 개발한 도의 금강경 경문의 62분단도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더 제가 또 그려봤는데 도형의 언어로서 해석해 보면은 이게 아주 체계 있게 그려졌습니다. 아주 원만한 것입니다. 그냥 서식으로 오가예나 그는 서적으로만 공부하면은 그 서두 볼 어느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림 한 장의 언어로서 표현한 금강경 이 그림 한 장을 두고는 그 경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경문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속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공부한다면은 쉽게 깊이는 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보자가 공부할 때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윤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윤곽을 다 짚으면은 부처님의 금강경이라는 이 경의 내용이 이런 현상이 있구나.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놓고 또 흐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에서 총설, 별설 유통으로 나눠져가지고 총설은 이 분야고 별설 내용은 이 분야인데 이 분야로 놓고 여기까지 놓으면서 마지막에 부처님의 경이지만은 이 대목 32분에서 34분 이세 대목은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불이가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인가해가 한 것을 이 경전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저는 들어가지 않고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해행정으로 나눠지고 또 사가행위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금강경이 끝나는데 이것이 상권에 해당하고 또 별설에서 입문과 과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과지에 있어서 이 분야가 끝나야만 시작해야만 이것이 학원의 부처님의 금강경 전체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내 법을 널리 펴고 또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다 부처가 되거라 하는 그런 부처의 말씀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는 유통으로 총설별서 유통 마지막 유통 잘 유통해라 잘 전파해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제가 쭉 나눠보는데, 뭐 전체적인 그 짧은 시간에 그 경문을 하나하나 그 해석하지는 못하겠지만은 62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대의라든지 내용을 아주 그 금강경을 헤쳐 모여 해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제가 이렇게 순서 있게 한번 아까 그림과 같이 짜봤습니다. 짰는데 이 내용이 하나하나를 짚지는 못하지만은 이 도의 금강경을 봄으로써 어떠한 그 이점이 있는가, 어떠한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느냐, 어떠한 그참 유익한 점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실제로 그 해석해보고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62분단 도의 금강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한 장만 보더라도 금강경이 이런 내용이 이 속에 있구나 이런 분포가 그 흐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설에 있어서는 2분에서 12분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12분까지 해탈 직연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비상 적견 여린이라 하는 이 대목까지가 총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설은 2장에서 12장까지가 이 총설이다. 그 다음에 별설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설에 있어서는 13장부터 61분에까지 해당하는 것입니다. 61분까지 해당하는 것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62분 마지막에 그 유통은 62분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한 뒤에 많은 그 신도들이 참 기뻐하고 받드는데 부처님께서 부지런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 경을 유통시키라는 것이 이 12분 마지막 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의 금강경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서 그 우리가 사막을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개신, 정신, 해신인데 개신은 2장, 3장, 4장입니다. 개신은 2장, 3장, 4장이 이 개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에 있어서도 왜 2장, 3장, 4장을 이세 토막으로 나눴냐면은 이 같은 개신, 이 개신이지만은 여기 이제 섭성법계라는 거는 경문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한 때에 설했다. 누가 설했느냐? 부처님 석가모니가 설했다. 또 어디서 설했느냐? 사이국 나라 기수급 고도원에서 설했다. 그러면 그때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1250인인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250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말하면 1255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섭선법계라고 또 계신 중에 왜이 섭률 어계가 나옵니다. 세존이
그 식시가 밥대가 되니까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 밥그릇을 들으시고 직접 사위 대승에 들어가지고 밥을 빌었다. 이것이 섭률 어기입니다.